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살 용기까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내가 진짜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은 그것이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과 또 용기를 줄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도전해서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희입니다. 저는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2003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그리고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리고 제주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 나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1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유도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유능제강,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한다는 그 원리에 빠져서 그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람들을 넘기는 그 희열에 빠져서 유도에 몰입하게 됐고 또 유도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했습니다. 이분은 대한유도의 그 당시 대한유도의 회장님이 김정희 회장님인데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정말 유도의 제일 큰 어르신이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뛰어가서 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겨서 이제 포옹을 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이때 내가 소매 드러버치기를 들어갔었는데 마카로프가 이제 빠지면서 내가 이제 안디축으로 연결 기술을 하면서 이제 이때 사실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힘없이 넘어가가지고 한 판으로 이제 승리를 하는 장면인데 아 이때 정말 이게 보니까 이때 그 느낌이 다시 드네요. 아 이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딱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금메달 따고 나서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저는 허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금메달도 굉장히 나를 이렇게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이때 정말 굉장히 너무나도 어렸던 기억인데 2007년에 제가 이제 발목을 부상을 크게 당해가지고 그래서 2008년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그랜드슬램에 나오게 된 이유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가 파리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20년 만에 다시 금메달을 따는 건데 정말 그 자리에 다시 선다면 굉장히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경기를 해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고 또 체중을 너무 많이 빼고 하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73kg급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급이고 또그 체급에서 우승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73kg급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 첫 경기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경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됐고 또이 잡았는데 선수가 굉장히 힘이 세서 움직임을 잘 움직이지를 못했었는데 그럼 여러 가지 오랜만에 시합에서 느끼는 그 감정과 또 생각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많고 정말 불가능하지만 다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고 제 도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